11월 25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 얼스마루 대공연장에서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제작한 인간문화재 작업무용극 생각하는 손 흙과 시래춤 공연이 11월 19일, 20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번 작품의 대본과 예술감독은 김희정 상명대학교 교수가 맡아 공예가 공연으로 전환되는 파격적인 연출을 했습니다. 공예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재미롭고 흥미롭고 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고 많은 분들이 결과물만 보게 되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무대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또한 흙, 물과 불, 선과 면을 주제로 펼쳐지는 무대의 디자인은 박동우 홍익대학교 교수가 있으며 김용걸 한예총 교수가 이끄는 12인의 김용걸 댄스 시어터들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정옥, 김혜순 장인과 함께 흙과 찻사발, 누에, 흔들리는 매듭을 현대적인 창작 춤사위로 표현했습니다. 무대 센터, 무대 앞쪽 센터에 우리 저 장인분들께서 수작업을 하시는 장면이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그 만드는 작업 중에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무용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제1막은 사기장 김정옥 보유자가 출연해 흙을 밟고 물레를 돌려 찻사발을 빚어내는 작업을 그리고 아들과 손자 3대가 함께 무대에 올라 역사를 잇는 장인 정신을 보여줬으며 제2막은 매듭장 김혜옥 보유자가 나와 실을 감고 끈을 맺고 풀어 매듭으로 엮어내는 장면을 보여줘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은 제가 처음 해봤고요. 사기 그릇을 만드는 장인으로서 그런 만드는 거는 평생을 해왔으나 공연은 그거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최고의 경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뜻하는 장인을 중심으로 장르의 벽을 넘어 공예와 공연이라는 다른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만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창작물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진솔한 접근과 경외감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 첨단 기술 속에 묻혀 사는 현대인들에게 노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서승리였습니다. 아산문화예술축제인 제13회 아산시 풍물대회가 지난 13일 신정호 야외공연단에서 펼쳐졌습니다. 아산의 전통놀이인 풍물대회를 통해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 풍물단 및 동아리 21개 팀이 공연을 선보였으며 대회 순번 추첨, 대회 규정 설명, 오세현 아산시장 인사말, 본대회와 전체 풍물놀이, 시상식 및 폐회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읍면동 또는 우리 예술단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그동안 지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풍물 경연대회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소하고 오늘 한마당 잔치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 축제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풍요로움을 함께 축하하는 가운데 내년에 대한 또 풍요로움을 기약하는 좋은 축제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산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아산지혜가 주관하는 이번 아산시 풍물대회는 우리 문화 고유의 전통 풍물을 전승 및 보존해 건전한 여가 선용 활동과 문화 향유를 통한 풍물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